이봉규 선수 대 내재 윤영태 선수의 두 번째 경기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봉규 선수 면상 제일 크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 경기가 정말로 기대됐어요. 아, 정말입니까? 이봉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캠 크게 해주세요. 프로방송 이봉규 씨. 캠 크게 해주세요. 선수입니다. 자, 공식전 견적 없습니다. 공식전 견적 없고,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와서 용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된 게 아니라 용이겠죠. 지금 얼굴로만 보면 와, 진짜 와프로만 보면 거의 35살 거의 지구라 나오고. 아, 근데 주사라는 게 약간 비슷한데. 잠깐, 이모구 선수 저희 방송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모구 선수에게 한마디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 어떤 거죠? 일단은 이모구 선수, 일단은 상대가 뇌제 투수 김윤용태예요. 뇌제 윤용태죠. 그렇죠.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윤용태가 잘 나갔지만 요즘에는 아프리카 오면서 일단은 굉장히 약간 폼이 좀 떨어졌죠. 그렇죠. 예. 폼이 떨어졌고 클라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윤용태전 자신 있습니까?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윤용태가 잘 나갔지만 요즘에는 아프리카 오면서 일단은 굉장히 약간 폼이 좀 떨어졌죠. 그렇죠. 폼이 예. 떨어졌고 클라스가 많이 떨어졌어요. 윤용태전 자신 있습니까? 토스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와!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오~ 이야, 말하는 것도 정말로 장애인 같아. 정말 장애인이에요. 이야, 이몽규! 근데 철구 선수가 왜 이몽규 선수랑 윤용태 선수의 경기를 가장 기대가 된 거죠? 일단은 홍구 선수, 스타판에서 시청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렇죠. 저렇게 하는지 보세요. 저런 매력 때문에 시청자가 좋아합니다. 일단은 시청자가 좋아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얼굴 빠졌고 플러스 똘끼가 있는 사람. 아, 그게 당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홍구입니다. 아니, 그게 당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너예요. 아래 보세요. 자, 이제 윤용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윤용태 선수 캠을 좀 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용태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내재 윤용태, 웅진 프로토스의 에이스였죠. 웅진 프로토스의 에이스였고, 정말 전주 하나만으로 정말 프로게이머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포스 넘버 2 윤태선 선수로. 와! 와! 윤용태, 윤용태! 윤용태 선수가 이제 기존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자, 일단은 아가리 형무시고요. 제가 또 이제 윤용태랑 아픈 추억이 있어요. 어떤 아픈 추억이 있죠? 윤용태 선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윤용태 선수랑 이제 서바이버전, 제가 처음으로 예선 뚫었을 때 서바이버전에서 윤용태가 저를 꺾고 16강으로 올라갔어요. 32강. 32강 MSL로. 그때 이해준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때 이해준을 만났었을 때 윤용태 선수의 당시 마인드 그걸 듣고 싶어요. 왜 이렇게 어색하냐? 어색하대요. 그리고 제가 같은 팀이라서 아는데 그쪽 몰라요. 죄송한데. 아니, 게이머도 진짜 몰랐어요. 그걸 왜 말해 이 새끼. 아, 진짜 몰랐어요. 아, 진짜 죄송한데. 윤용태 선수가 저희 방송을 지금 안 보신 것 같은데 역시 아프리카 초짜네요. 야외 방송? 야외 방송 할 게 어디 있어? 야외 방송 할 거 없나? 홍구랑 해요. 홍구랑. 아니 지금 도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선수에게 일단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경기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윤용태 팬분들께 죄송합니다. 예, 예. 일단은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간략하게 윤용태 선수 이렇게 보고요. 이제 맵이 어딥니까? 맵은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는 맵. 예전에 강민 선수 대 박태민 선수의 명경기가 나왔던 네오레킴입니다. 이야, 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은 네오레킴, 어저께 이제 박준호 선수와 연보성 선수를 보셨다시피 맵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맵이 굉장히 가깝고 종족별 전적은 뭐 프로토스 대 저그전 거의 비슷한 이제 전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송명구 선수가 이제 가장 많이 이겼고요. 그리고 투신 박성준 선수, 그리고 마재훈 선수가 여기서
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야 마느네. 그리고 이제 마느네. 멀티 두 개는 이제 섬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짧은 러시가 키 포인트고 여기서 이제 윤영태 선수는 두 번 나왔습니다. 정우전을 두 번 만났는데 보시면 아실 거거든요. 잠시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영태 선수가 여기서 누구를 이겼냐? 윤영태 정우전 마재윤 김유나 선수입니다. 이몽규 선수는 여기 전적 자체가 없습니다. 아니 전적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예. 이런 무대는 못 밟아봤어요. 아니 이몽규 선수의 이제 전적을 찾아보는 동안 전적 자체가 없어가지고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렇죠. 설거지는 예. 설거지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 공식 방송 많이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자 홍구 선수 윤영태 선수 경기를 일단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기대가 되는 경기. 오늘 빅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매치 내재 윤용태 대 설거지 이몽규. 하지만 예전의 이몽규가 아닙니다. 게이머 때는 설거지였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연 네오 레퀴엠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자 윤용태 선수 DMD 풀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기는 선수는 승자전에서 이제 이성현 선수와 맞붙게 되고요. 여기서 진 선수는 패자도에서 김희수 선수와 맞붙게 됩니다. 자 네오 레퀴엠 자 여러분들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아 뭐 일단 초구에서 우리 형이 가장 기대하는 미친기 때문에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맵 자체가 재미가 없었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이거는 예전에 박태민 선수와 이제 박민 선수의 명경기가 만들어졌던 네오 레퀴엠이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 미친입니다. 그렇죠. 자 일단 레퀴엠에서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아 이는 펜드 선수의 그걸 모르나요? 자 여러분들 이몽규 선수대 이몽규 선수대 바로 윤용태. 와 제가 볼 때는 거의 빅잼 대우레키 그리고 선맵에 약간 반선맵이죠. 그렇죠. 반선맵 멀티가 있는 그런 경기 이기기로 갈 수 있는 멀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가지 전략 여러가지 전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세트 이몽규 선수대 윤용태 선수 2세트 경기 네오레퀴엠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몽규 화이팅! 당신 왜 이몽규 팬 드시나요? 아 저는 이몽규 선수를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도 근데 윤용태 선수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야 이 새끼야! 이몽규가 만만해! 아니 윤용태가 만만해! 아니 만만한 건 만한 건 아니고 그건 인정 일단은 만만한 거 인정. 자 지금 보이시는 진영 와 프로게이머 때 싸움 하나로 프로게이머 시절을 이끌었던 내재 윤용태 선수고요. 9시입니다. 와 설거지 넘버원 3시 진영의 빨간색 저거 이몽규 선수입니다. 저는 진짜로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예 뭡니까? 이몽규 선수가 그래도 진짜로 요즘에 폭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솔직히 폭 많이 올라왔어요. 자 일단은 윤용태 선수가 이제 공식전에서 이제 지금 8강에 안착해 있는 연보성 선수랑 5대4로 윤용태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윤용태 선수가 또 이제 옛날에는 너무나도 잘했어요. 그리고 또 8강에 안착해 있는 김태경 선수랑 공식전에서 8대8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태물인데 인정?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쪽처럼 태물이 된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넘버원 저그 이재동 선수랑 8대7로 윤용태 선수가 한 경기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몽규 지금 앞마당 갔어요. 이거 지금 구 앞마당이에요. 아. 호불호들 안 뽑고 먼저 앞마당 가는 빌드. 구두로 앞마당?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러시거리가 진짜 그렇죠. 모든 맵 중에서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죠. 이 하드코 러시로 그렇죠. 막아버리겠다. 근데 유노테는 하드코어예요. 와. 근데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네게임에서 가장 러시거리가 먼 3시 아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윤영태 선수가 지금 10게이트 12게이트를 했는데 지금 홍구 선수가 12 앞마당을 하지 않고 9 앞마당을 했어요. 9 앞마당이라는 거는 이제 저그 유저로서 이건 뭐 어떻게 되는 무대입니까? 아까 전에 말했잖아! 아...
후계이트 하드코어를 막는다는 빌드라고요. 아~ 말았는데도 못 알아쳐먹어요 이 새끼는요. 진짜로 여러분들 이 새끼는 진짜 대가리가 삼촌 붕어 대가리예요. 아까 전에 말했는데 그걸 까먹고 또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드론 앞마당에 12, 10게이트에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건 너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런 설거지가 알겠습니까? 이게 막아도 안 좋아요. 왜냐면 너무 가난해서. 막아도 좋아요. 네오 레케임은 후방 가면 저거 여기 뒷마당. 뒷마당에 산가스예요. 산가스가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선멀티를 이용하면서 옛날에 프로 때 레케임에서 어떤 게 잘 나왔어요? 뮤탈스커지. 뮤탈스커지로 완전히 전맵을 덮어버리는 엄청난 경기력. 그런 경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 가면 저희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럿이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질럿까지 나왔어요. 이게 자, 추가해가지고 가게 되면은 앞마당이 벌써 이제 크리콜로니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큰을 지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윤호태 선수 지금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저분이 나왔고 다 알아요. 근데 성큰이 지어졌어요. 그럼 윤호태 선수가 지금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마당을 갈 건지 아니면 코어를 아니 가스를 가면서 빠른 코어 거세어를 빨리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는 빨리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답이 없어요. 지금 윤영태 선수가 지금 5질러까지 뽑았는데 러쉬를 안 가고 그냥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김봉준 면상처럼 답이 없어요. 자 일단 5질러만 뽑고 난 뒤 앞마당을 이제 철구 선수 말대로 가져가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죠. 앞마당 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봉준 선수도 지금 판단을 잘 내리고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뒷마당 드론 비비기로 바로 멀티를 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뒷마당을 토스가 가려면 셔틀을 가야 돼요. 아니 토스도 넘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뮤탈이 있잖아요. 이 무식한 도대가리 새끼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셔틀을 써야 된다면서요. 셔틀 아니 저그 3벌티를 제지 않으면 셔틀을 가야 된다고요. 이 새끼는 대가리가 없어요. 자 제 말 들으세요. 자 드론 비볐어요. 이거는 산가스를 빨리 가면서 뮤탈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런 선수가 앞마당을 먼저 간 게 아니라 본진 자원을 하면서 가스를 굉장히 늘어요. 이렇게 되면 이봉규의 뮤탈 그런 뮤탈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봉규의 바로 맵을 장악하는 뮤탈에서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인정? 인정. 자 그러면서 일단은 지금 소수 정해 제거리가 뽑아주면서 자원을 추적해두면서 산가스 여기를 빨리 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소수정예라는 말을 굉장히 잘 쓰셨는데 이제 군인도 소수정예입니다. 야 이 새끼야! 이 새끼 왜 자꾸 해병대 부심 부려! 아니 해병대 부심이 아니라 나도 해병대 가! 나도 해병대 가! 간대요! 해병대 간대요 여러분들! 자! 아프리카 넘버원 BJ 철구가 해병대를 간답니다! 죄송한데 해병대 안 가요. 저 상근이에요. 저는 상근이에요. 1년 10개월 여러분도 많이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질러 나왔고요. 자 이러면서 윤영태는 지금 빨리 지금 바로 거세를 따라가. 근데 윤영태 선수도 지금 좋은 상황인 게 앞마당 멀티를 굉장히 안전하게 가져갔습니다. 윤영태 앞마당이 안전한 게 아니라 질러시시니까 안전하죠. 이 새끼야 이 돌대가리 새끼야. 이 새끼는 진짜 게임을 볼 줄은 몰라요. 그래서 저분이 올인하겠어요. 자 정리 나왔고요. 그래도 소수정의 정리만 뽑아주면서 드론 비비기로 방금 됩니다. 지금 유노태 여기서 피해를 무조건 줘야 돼요. 유노태는 지금 여기서 피해를 무조건 줘야 돼요. 자 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커세로 지금 따라가면서 지금 이몽규는 바로 무탈 가고 있죠. 그렇죠. 무탈 각이에요. 무탈 각 인정. 인정. 자 진로 가는데요. 자 진로 가요. 아 못 빼요. 뺐어요. 왜냐 이몽규의 지금 저글린 보세요. 근데 씻으셨나요? 일단은 이런 새끼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방병수가 살아나고 김구라가 살아나고 디스 방송 이런 게 굉장히 발전을 한 겁니다. 이런 새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냄새. 시청자들은 여기 와서 냄새로 맞을 줄 모르는데 왜? 구구를 지금 디스를 하세요? 아 진짜 똥냄새가 나요. 아니 똥 싸셨죠? 왜냐하면 저는 똥을 싸면 똥을 안 닦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3이란 3이란 한 번씩 패죠. 근데 저는 바로 똥 닦을 때 2란입니다. 2란. 그러니까 몰아서 닦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몰아서 닦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제 자원이 낭비되기 때문에. 와, 저도 물을 굉장히 약했거든요. 저는 4일에 한 번씩 씻습니다. 안 먹으네요. 자, 그러면서 딱 거세어를 뽑아주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유령 대지 빨리 산가스 가져가야 돼요. 왜냐, 여기는
선물 선맵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닛 뭐 투원 같은 뭐 아즈텍 같은 물량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공중 싸움이에요. 여기는 반선맵이기 때문에 공중 싸움, 공중 맞나요? 와, 네 번째 철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미네랄 멀티, 그렇죠. 이런 맵이에요, 이런 맵. 자, 아, 여기가 이제 진짜 투원이랑은 양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맵입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그렇죠. 아, 로보틱스를 가죠. 이게 진짜 예전에 강민 선수랑 박태민 선수랑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요? 강민 선수랑 박태민 선수랑 안 보셨죠? 어, 안 봤어요. 일단은 강민 태물 아닙니까? 볼 가치도 없어요. 아, 자, 이제 죽었다. 일단은... 이제 죽었다. 이제 쓰 이제 아, 농담이고요. 이제 쓰덕후들한테 죽었다, 이제. 자, 송병구야, 이 새끼야. 송병구 vs 박태민이에요. 아, 송병구. 자, 일단은 지금 임원규 선수 투수까지 나왔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앞마당 말고 본진에다가 포탄을 박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 말해. 어, 자, 저 위에 짓고 있는 게 뭔가요? 설마 투수 타겟인가요? 와, 무조건 여기는 공중 싸움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다른 맵들과 다르게 양상 자체가 완전히 틀린 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임원규 선수는 지금 뮤탈이 아니라 히드라예요. 어, 히드라입니까? 어떻게 알죠 그걸? 리베라 멀티로 가져갖고 해철이 본진 한 개 더 넣는 거 보세요. 어, 근데 만약에 우니부탈이면 예, 넘겨가지고 가스 멀티로 갔겠죠. 어, 다른 선물 먹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 히드라 덱이 없지 않나요? 자, 히드라 덱 이제 지워주겠죠. 너는 그러면 이거 울트라 가야, 그럼 울트라 지워야 돼요? 미리 예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 자, 그러면서 일단 저글링 펼치는 거 좋았어요. 와, 임원규의 지금 멀때 보세요. 다 펼쳐놨어요. 쭈어뜨린 거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유로텍 3번째를 가져가고 있고요. 어, 이 경기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는데 이러면서 이제 유용태 선수도 세 번째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유용태 선수도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뮤탈, 아, 자, 히드라 나고 있는데. 자, 이거 들어가요, 이거. 아, 이번 김수 다 나왔어요. 어, 자, 지금 아, 히드라 나왔어요, 히드라. 히드라가 아니라 다리요. 아니, 히드라 붙는다면서요. 남대 질러! 지금 두루돌이 만들죠! 지금 두루돌이 만들죠, 이분들은요! 자, 뮤탈! 와,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막아봤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여섯 개 질러시면 600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다른 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뮤탈! 너 뽑았어? 나는 시간을 볼게. 왜냐? 여기 멀티 포토 깔리는 거. 윤용태가 지금 이거 설계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설계였어요! 그러면서 거세 볼 시간 딱 가고 여기에 포토 깔린 타이밍!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스가 토스랑 이제 저그랑 똑같이 먹기 때문에 토스가 더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커세어가 지금 한 부대 정도 모였지 않나요? 한 부대가 아니죠. 지금 다섯 개 정도 모였을 거예요. 여섯 개. 예? 일곱 개.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셔틀 커세어로 얼마나 피해를 준가. 여러분들 11시가 아직도 안 됐는데 시청자 3만 명. 와.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엇갈렸습니다. 자, 엇갈렸어. 자, 커세어랑 뮤탈이 엇갈렸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라면 공수들 뭘 생각이 더 있어요. 그렇죠. 지금 3멀티. 자, 엇갈렸어.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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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돌아와요. 이거 돌아오면. 돌아와요. 자, 이거 커세어. 이거 절대. 자! 아! 이모규 선수. 자, 이거 그러면은 뮤탈로 이제 걷어내면 되기만 하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그렇죠. 뮤탈 방 1업이 됐어요. 자 근데 커세어도 공1업이 됐거든요. 자, 커세어 지금 두 개 더 오고 있고 지금 두 명씩 한번 싸잡아보자. 자, 과연 이 싸움의 승자가 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자, 오, 스쿼지 뭐 하나요? 스쿼지 들이닥. 자, 오, 이몽규 자, 이용태 선수! 와! 이용태 선수! 아, 지금 아직 몰라요. 싸움 하나! 커세어 하나 죽였습니다! 한 개 다 걸어박았어, 지금. 자, 리모도 아직 못 끊어냈거든요. 자, 중요한 거는, 아, 지금 이몽규 여기 멀티, 여기 맵에 대해서 잘 파악을.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이몽규 선수 넥스트 때 프로게이머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영태 선수는 넥스트 때 프로게이머, 아, 사이 클래스에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뭐냐면 이러면서 유영태는 상가스로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전에 말한 게 선물템을 잘 이용을 했어야 됐는데. 와, 자, 지지 나오면서 두 번째 이몽규 선수가 개처발리고, 아, 윤영태 선수가 승자전으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운난 같은 우리 지지발 김문중 같은 경기력. 와, 그러면 아, 근데 윤영태 선수가 진짜 잘했어요. 맵을 정말 잘했어요. 아니, 지금 저는 전화통화 아니, 아직 탈락도 안 하는데. 아니, 제가 너무 탈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열받습니다. 전화 거세요. 임원규 선수가 패자전에서 전화 거세요! 탈락된 게 아닌데.
이 새끼가 지금 호구라나 지금 텐트스 리그가 이 새끼는 맵을 파악을 못했어요. 아 이런... 연습을 안 했다 뜻인가요? 레이케임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껐습니다. 아 이 씨벌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무조건 미네랄볼트가 내가 돌려가지고 사카스를 무조건 갈 수 있는 저그의 그런 이점이 아... 있는데 미네랄볼트 저였으면 유노트 개발랐어요. 아 정말요? 아 일단 이몽규의 표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새끼가 지금 완전 개호구나 씨벌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몽규 저희 지금 아... 보고 있는데 이몽규 선수 한 아니, 아니 근데 이몽규 선수가 탈락하면은 머리 깎고 절 간다고 했지 않나요? 저런 새끼는 절이 아니라 구치소로 가야 돼요. 진짜 답이 없는 새끼예요. 아니 이몽규 선수 레이케임에서 왜 미네랄 가스를 갔습니까? 지금 여기가 만만하십니까? 재방송 응소고 해주세요 이제. 만만하십니까? 제가 만만하세요? 시청자가 우습게 보여요? 게임에서 왜 미네랄 가스를 갔습니까? 지금 여기가 만만하십니까? 재방송 음소거 해주세요 이제. 만만하십니까? 제가 만만하세요? 아니 그 그쪽 먹으면 어차피 앞마당 뒤에 리버 떨어지면 막을 게 없어요. 앞마당 뒤에 리버 떨어지면 뮤스커즈밖에 막을 게 없어요. 히드라를 어떻게 막습니까? 아니 근데 이몽규 선수 뭐 아직 탈락한 게 아니고 이제 패자전에서 김윤준 선수랑 해서 이기면 되니까 아직 아니 너무 이거 완전 상심했잖아. 이렇게 까야 됩니다. 공식 방송에서 맨날 괜찮습니다. 이몽규 선수 잘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탈락하지도 않았는데 씨발 무슨 탈락. 야 이 새끼야! 내 방송의 매력이에요. 어. 내 진행의 매력이에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넘버원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은 그래 이몽규 선수 농담이었고요. 그렇죠. 이제 패자전에서 올라서 최종전까지 그렇게 하면 돼. 연보성 선수도 16강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몽규 선수가 탈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대 좀 해주세요.